어렵다는 요알못도 셰프로 만들어준다는 아주 신통방통한 스팀팟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H사의 스팀팟인데요. 이 제품은 재료를 넣고 버튼 하나를 누르면 스팀이 뿜뿜 나와서 맛있는 요리가 완성된다고 합니다. 취사 모드는 6가지가 있는데요. 이 모드들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요.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스팀쿡 모드로는 통삼겹살, 보쌈 같은 요리도 뚝딱 만들 수가 있고요. 찜 모드로는 꼬막 무침, 너숙회, 랍스터 찜까지 원하는 건 다 찔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취사 모드로는 밥을 할 수도 있고요. 데치기 모드로는 채소를 간편하게 쪄낼 수도 있어요. 괜찮다. 국 모드로는요. 미역국, 매생이, 굴국, 된장국 이런저런 국 다 되고요. 아가들 이유식 금방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. 그런데 사실 요알못이면 재료를 뭘 준비할지도 모르고 또 간을 얼마나 맞춰야 될지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요알못이 쓰기에 약간 난이도가 있다. 그런 건 아닐까. 요리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진짜 알못 분들도 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 제품은요. 예열이 없이 10초 만에 스팀이 분사돼서 금방 조리가 시작이 되는데요. 120도의 슈퍼 스팀이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재료를 구석구석 골고루 익혀준다고 합니다. 게다가 전기도 뭐 일반 밥솥보다도 적게 쓴다고 하니까요. 전기요금 걱정 덜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실 수가 있고요. 혹시라도 너무 자주 쓰다가 뭐 솥에 코팅이 벗겨지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제품은요. 코팅 벗겨질 염려가 없습니다. 솥 용기 내부가 무코팅 스테인레스 304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. 내열성이 있고 녹이 잘 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. 보통 코팅을 하는 이유가 음식이 눌러붙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이 스팀팟은 스팀으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밥이나 찜, 죽이 바닥에 잘 눌러붙지 않아서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괜찮겠다. 네. 그리고 솥이 이중 구조로 돼 있어서 겉면이 뜨겁지가 않으니까 옮기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. 솥뿐만이 아니라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내열 유리 용기도 있어서 원하시는 요리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, 유리 용기로 하면 진짜 다 보이네요. 속이. 과정이 보이는 거죠.